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아.
저 오늘 이게 많은 팬들 왔을 때 이겨가지고 좋고 또 저도 잘해서 좋고 이제 오늘 꼭 이제 민호 형이 이겨달라고 했는데 이겨서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라운드에는 없었지만 떡아웃에 파이팅 많이 내줬거든요. 정말 선수들한테 많은 힘이 됐습니다. 아 저 옛날 어릴 때는 항상 이렇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니까 항상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한테 와라 와라 했는데 진짜 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제 박지만 코치님께서 스위치 잘 옮겨줬는데 글로 정확히 공이 왔어요. 그러니까 아 정말 이게 박지만 코치님 존경스럽다고요. 공으로 공뿌렸을 때 솔직히 긴장 안 돼요? 아니 그때 뭐 긴장하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 같아요. 그 1회말 홈런 쳤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? 아 그때 제가 사실 학주한테 뭐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. 그리고 정현영한테도 미안했고 근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타석에서 더 집중했던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미안하죠. 보통 이제 러프나 이렇게 잘한 일수였으면 이렇게 잡아줬을 텐데 제가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제 학주한테 너무 미안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정현영한테도 미안했는데 그래서 학주도 이제 정현영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둘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좀 이렇게 짐이 좀 덜 것 같아요. 이들이 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. 저희 삼성 라이온즈 여러분들은 강해지는 거 아시니까 뭐 오늘처럼 많이 야구장 와주시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예림 파이팅.